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어제 태섭에서 뜬 에픽 던전을 공략하고 어떻게 뉴비들이 풀어가야 할지 간단하게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들도 전부 정리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픽 던전은 세레니움 스토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레니 검을 고치러 하이마운틴으로 가는 스토리입니다. 미트라가 현신해서 하이마운틴에서 숙적인 아눅신을 처치하는 스토리가 생각보다 재밌게 뽑혔기 때문에 한 번쯤 스토리를 보면 좋겠습니다. 260레벨 이후부터 가능한 입문 같은 퀘스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볼면 되는 경험치 던전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종료를 해도 경험치를 많이 주겠지만 메소를 메포로 교환이 가능한 본섭 유저분이라면 5배 보상을 노리고 메포를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달에 8에서 9억 메소 정도면 5배 보상을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치와 소레르다 기운을 원하는 육성 유저분들은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60레벨 기준 기본이 12에서 13% 경험치, 270레벨 기준 5%, 280레벨은 1% 경험치를 주마다 기본으로 먹기 때문에 경험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소레르다 기운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렴해진 소레르다 조각을 활용해서 6차 스킬업도 좀 더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물론 옛날에 가가 주화처럼 메이플 주화가 생소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메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참여하다가 나중에 여유되면 메소 마켓에서 메소를 메포로 바꿔서 선택적으로 에픽 던전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500 메포만 해도 일주일 동안 익스트림 몸파를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부트 유저분들은 메소 마켓이 없기 때문에 본섭과 다르게 교환 불가인 소레르다 조각이 추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픽 던전 하이마운틴은 보스 스테이지까지 포함해서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0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많을 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에픽 던전의 방식은 이렇게 보이는 게이지가 차면 미트라로 변신해서 태그 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좋은 사냥 캐릭터면 에픽 던전을 할 때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일정 마리수를 처치하다가 보면 이런 빨간 파리가 보이는데 이 몬스터는 체력이 높아서 본 캐릭터로는 힘들고 탭으로 태그 매치해서 미트라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광역 스킬을 활용해서 빨간 파리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광장 상부에 티아누스가 나타났다라고 문구가 뜨면 이렇게 포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빨간 파리가 있어서 이것을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중간 보스가 나타납니다. 체력 무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보스에서 자주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죽으면서 싸우면 됩니다. 다만 가끔 보스가 분열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미트라로 변해서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최종 보스도 보이는 레이저 패턴을 눈으로 보고 피하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포 15,000원 기준으로 극성비 11개 정도로 경험치를 주는 던전이기 때문에 고인물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도 경험치가 괜찮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메이플 브론즈 주화, 메이플 실버 주화, 메이플 골드 주화, 메이플 다이아 주화 같이 옛날에 가가 주화가 생각되는 새로운 보상이 나왔습니다. 교환소에서 메이플 포인트를 수수료로 주화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태섭에서는 메이플 주화가 고정값이지만 매일 오전 10시마다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적당해 보이는 가격일 때 코인을 교환하면 됩니다. 지금 나온 보상 수급처는 마일리지 상점에서 5개, 에픽 던전에서 매주 1개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뉴비들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뉴비들이 돈을 벌려면 지난번 영상처럼 정석적인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에픽 던전이 경험치와 솔 에르다 기운에 집중된 던전이라서 코인 자체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지금은 고정값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자세한 코멘트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떡상할 때 파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경우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섭에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 자체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경험치와 소레르다 기운이 상당하기 때문에 던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7일부터 20일까지 데이드림 파티가 진행됩니다. 큰 보상은 없지만 루시드
디스코드 채팅 이모티콘이 이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아르카나 정령 이모티콘 같은 움직이는 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상이 극한 성장의 비약과 솔 에르다 기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황금 토마토 라이딩을 얻을 수 있는 황금 토마토 축제가 열립니다. 펀치킹으로 일주일에 한 번 경험치를 받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토마토와 완숙 토마토를 얻으신 분들은 황금 토마토까지 얻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면 상점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요일마다 드랍되는 가면이 다르고 가면을 통해서 이벤트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 쿠폰과 익성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유니온을 키우실 분들은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독면 이벤트 템이 약간 탐이 나기 때문에 코디템을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드리머 제로백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0분에서 20분 내에 캐릭터 1개를 100레벨까지 키울 수 있는 이벤트라서 유니온 육성을 할 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레벨까지 튜토리얼을 전부 끝내신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별표를 눌러줍니다. 드리머 제로백을 선택해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드리머 제로백 사냥터로 가면 됩니다. 엄청난 경험치가 나오는 사냥터라서 15분 내로 100레벨 컷이 가능해집니다. 드리머를 클릭하면 30레벨 장비처럼 특정 레벨 때 장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납치됐을까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치 쿠폰과 경험치 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품을 못 받았다면 잠시 나가서 받고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쉽게도 계정당 7개 캐릭터만 제로백 드리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1레벨에 끝나면 바로 101레벨부터 이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를 눌러서 루시드 드림 이벤트를 참여합니다. 거기서 101레벨부터 가능한 한밤의 드림캐쳐 사냥터에서 주 3회로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서 130레벨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130레벨이 되시면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을 먹여서 200레벨까지 유니온을 키우면 됩니다. 다들 드리머 이벤트를 전부 참여해서 유니온 레벨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점검 후부터 3월 20일 점검까지 사전 버닝월드 리프가 진행됩니다. 130레벨 이상이라면 최대 5개까지 리부트를 제외한 모든 월드로 월드 리프가 가능합니다. 사전과 마지막 리프를 전부 포함해서 5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 월드 리프에서는 특정 아이템이 있으면 리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코인은 월드리프 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리프하기 전에 적당히 사용하고 월드리프를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버닝월드의 하이퍼버닝 보상이 훨씬 좋기 때문에 버닝월드에서 하이퍼버닝 레벨 달성 보상을 꼭 받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와 캐시 보관함에 있는 템들은 월드리프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꼭 캐릭터가 소지한 채로 리프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에픽 던전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